계속해서 루터의 개혁의 뒷부분 같이 나누겠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10달 동안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 비텐베르크에서는 멜라크톤과 칼슈타트에 의해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죠. 자, 필립 멜랑크톤은 당시 젊은 인문주의자 학자로서 헬라어에 정통했고 성서 및 교부 문헌을 연구했습니다. 루터 사후에 이제 루터 교의 후계자가 되는데 좀 더 관용적이고 좀 넓은, 네, 좀 더 인문주의적이고 그렇고, 나머지 또 루터의 다른 후계자들은 좀 더 엄수 루터파라고 해서 루터 쪽의 가르침에 좀 더 스트릭하게 따라갔던 사람들 이렇게 나중에 나누게 됩니다. 그는 1521년에 중요 요점들, The Cardinal Points라는 루터교의 조직신학서를 펴냅니다. 루터는 이 작품을 좋게 평가했고 실제로 성경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책을 좋아했습니다. 종교개혁기 동안에 중요한 저술가였고 지도자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자, 칼슈타트는 원래 이름이 안드레아스 루돌프 보덴슈타인 폰 칼슈타트인데요. 칼슈타트, 보헤미아 칼슈타트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 칼슈타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루터보다 좀 더 나이가 많고 좀 더 급진적인 개혁자였습니다. 루터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사람이 바로 이 칼슈타트였고, 그는 그 이론을 실천으로 옮겼고,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의 예배소와 행습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우상, 형상 등이 파괴되었고, 예배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몇몇 다른 급진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네. 치비카우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선포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신비주의 사상이 선포됩니다. 바르트부르크에 거하던 루터는 사태를 파악하고, 곧 비텐베르크로 돌아와서, 칼슈타트를 축출하게 됩니다. 칼슈타트는 좀 더 급진적인, 이런 혁명적 재침략들과 연합해서 계속 그, 개혁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루터와 일부 집단들이 서로 단절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에라스무스와 결정적으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루터의 노예 의지론에 대해서 에라스무스가 명백하게 반대하면서부터입니다. 루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었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그 무능력함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옳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런 의도 자체도 분명하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에라스미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에라스미스 안에는 그 펠라기스적인 면이 있었던 겁니다. 루터는 훨씬 더 성경이 가르치는 거대로 하는 거죠. 루터는 어느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개혁자였습니다. 개혁을 서서히 이루고 너무 멀리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제후들의 도움을 얻게 되었고, 동시에 같은 이유로 인해서 일부 집단은 루터에 대한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먼저 루터와 단절한 사람이 인문주의자들인데요. 인문주의자들은 교육으로 교회를 개선하고자 했지 결코 교회 분열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편에서는 인문주의자가 있지만 루터 편에 서지 않은 인문주의자도 있었던 거죠. 에라스미스는 1524년 루터의 인간론에 반대하는 글을 씁니다. 에라스미스는 인간의 선함, 고귀함, 인간 의지의 자유 등을 강조했습니다. 훨씬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핑크피처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재침례교들을 포함한 일부 급진 개혁가들은 루터가 개혁을 충분히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루터와 단절합니다. 자, 우리가 이 루터의 노예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결정론이나 운명론이냐, 또 반대지 오브 더 윌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루터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는 루터 시대의 신학적 적수였던 에라스미스부터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런 스미스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런 스미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고 루터가 틀린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루터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이런 주장을 했을까? 그렇지 않은 거죠. 루터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고 오직 노예의지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유와 의지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원래부터 주어졌던 자유의지는 죄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인본주의자들 눈에는 루터의 인간관은 비관적으로 보였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루터 쪽에 가까우냐 인본주의자 쪽에 가까우냐 이걸 봐야 되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보면 성경은 오히려 루터의 신학보다 더 급진적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And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에베소서 2장 5절이나 골로새서 2장 12절이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달았고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의뢰해졌다고 우리가 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 의지, 감정, 감성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것 뒤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사이의 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 핵심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혹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문제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숙고한 문제인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 신앙의 선지들도 이미 분명히 지적한 건데 뭐 내가 몰랐던 거죠. 나만 이런 고민한 것도 아니고 답이 없던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죄를 깨달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께서는 다락방 강화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 convict라는 말은 성령께서 세상에 속해 있던 아직 믿지 않던 나를 내 마음을 바꾸어서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해라서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 내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 산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하는 게 바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의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의대로 그렇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그게 아니고 의의 표현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죄와 의는 반대 개념이잖아요. 심판은 내가 이렇게 살다면 사탄처럼 심판을 받겠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닫고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이런 거 잘 모르고 믿었더라도 지금 내가 분명하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루터는 분명하게 지적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역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Blessed are you, Simon, Bayona, because flesh and blood did not reveal this to you,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을 때 바르게 고백하는 거 맞다. 네 인격 안에서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고백하는 거 맞다.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All things have been handed over to me by my father, and no one knows the son except the father, nor does anyone know the father except the son, and anyone to whom the son wills to reveal him.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성부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전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께서 대화하실 때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며 거듭남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모든 생명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 즉 거듭남에 있어서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려줘서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자신을 포함한 그 어느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대로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득의 과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지려고 하죠. 그러나 성화의 삶에서도 역시 주도권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제가 이 말씀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는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For it is God who is at work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God who is at work in you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주시고 그런 소망만 주시지 않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영어에서 사역동사 let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영어로 만약에 제가 강조하는 것을 쓴다면 The Holy Spirit lets me believe in Jesus Christ.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나에게서 맺은 그 열매를 나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이 나의 삶에 맺혔다고 합시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나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걸 나의 열매, 성경은 이것을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열매라고 하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나의 영혼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에 통해서 맺혔으니 나의 열매라고 하고 싶겠지만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인격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적으로 삼일체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 중심의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어떤 거라도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이 루터와 에러스미스를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뭐 에러스미스가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루터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루터를 따른 사람들은 이 농민들인데 우리가 농민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 그 농노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농노들로부터의 지지를 상실하는 겁니다. 루터 자신도 농부 출신으로 봉건제도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눌린 농노들의 기본권을 찾고자 했습니다. 일부 농노는 이러한 기본권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행정당국이 저지하자 농민전쟁, Peasants Revolt가 발생하게 되는데 1525년에 발발했고 루터는 농민들의 과격행동을 심하게 비난합니다. 루터는 그 영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농민들을 찬성하게 되면 이제 영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루터는 그 농노들을 그 영주들이 가서 진압하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노들의 지지를 잃고 점차 개혁을 위해서 더욱더 제후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루터의 결혼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루터가 발트부르크에 거하는 동안에 칼슈타트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루터는 이 소식을 듣고 야단났네, 우리의 비텐베르크 시민들이 수도사들에게 아내들을 내어주었단 말인가, 나에게는 한 명의 아내도 주지 않으면서, 이 루터는요, 이 일부 일처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늘 그 아내에 대해서 성경은 일부 다처를 용인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523년 종교개혁의 물결을 타고 수도원의 한 무리가 비텐베르크에 이르렀습니다. 수녀원의 사람들이 왔고 그 수녀 출신들이 대부분이 수도사들과 결혼했고 루터는 이러한 결혼들을 많이 그 중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수도사의 서원을 따라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뭐 금욕 생활이라는 게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1525년에 26살에 캐서린 폰 보라, 카트리나죠. 카트리나. 라는 수녀가 26살인데 42세의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녀가 기대하는 적절한 남편을 루터가 찾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녀는 암스돌프 박사나 마르틴 루터 박사와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그녀의 제안을 지나친 농담이라고 여겼지만 그의 부친과 친구들도 그 결혼을 바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에 이르러 그는 조만간 순교를 당할지라도 캐티와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1525년 6월 13일 42세의 루터는 캐티와 공개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첫 번째는 부친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 아기를 낳아서 부친을 기쁘게 해주시다 그 얘기죠. 교황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다. 세 번째, 죽기 전에 캐티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캐티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죠. 루터와 캐티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루터가 그 수도원 생활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그게 이제 수도사들이 다 나가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소유가 바뀌어야 됐고 그것을 사가지고 캐티는 여기를 그 여관처럼, 예,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그것을 해서 생활비에 많은 보탬을 받았다고 합니다. 루터와 캐티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었고 1526년에 장남 한스가 태어났고 그 후에 다섯 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루터는 그녀를 때때로 나의 주인 캐티라고 불렀습니다. 이 탁상담화, 루터의 탁상담화의 이 가정생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탁상담화는 루터가 이렇게 식사할 때 했던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받아 적은 게 탁상담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술을 계속 마시면 술이 취해서 좀 헛소리를 한 게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루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진솔한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루터는 이 캐티를 어떻게 그 제압하지 못하고 늘 좀 많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삐치면은 방에 들어가서 안 나,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와, 사흘 동안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 캐티가 이 문에 그 경칩을 빼가지고 남편을 끌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 루터가 자기 아내를 그 자기 주인, 자기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봐서, 그 남편이 그 아내와 화합해서 살지 않으면 그 아내가 잔소리 하게 됐고, 그러면 그 자기 집에 그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다락방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내와 화합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루터의 탁상담화 같은 이렇게 틈틈이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루터의 생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제가 그 강의를 때 다루진 않았지만 루터에게는 그 엔타이세미티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 싫어하는 그런 게 강하게 있었어요. 이것이 뭐 루터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 그런 면이 있었는데, 루터도 아주 그거에서요 강했던 편이고,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가 그 중심이 돼서 주도가 돼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루터를 많이 인용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잘 알려져 있죠. 자,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과로 1526년에 정치적 상황으로 해서 루터 교회는 법적 인준을 받아서 루터 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 이 인준이 철회될 때 루터 교 제후들이 저항하게 됩니다. 제2 스파이어 회의에서 철회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항거하게 됐고 프로테스트하게 됐고, 이래서 루터교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저항한다, 항거한다 라는 그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후로 이 명칭은 모든 개신교도를 부르는 명칭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주로 이 복음주의자들 보통 이렇게 불렸습니다. 1529년 루터는 마르부르크에서 스위스의 개혁자 치빙글리를 만나게 되고, 치빙글리는 개혁자들이 연합해서 연합군 세력을 구축하자고 했지만 루터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은 16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15개 조항까지는 완벽하게 합의가 됐는데, 마지막 16번째 주의 만찬에 대한 이론과 이런 것에 있어서 합의를 보지 못했고, 또 무력 사용에 대해서도 일치를 보지 못했고, 치빙글리 훨씬 더 무력 사용을 강조했고,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좀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1530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교회 연합을 위한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메랑크톤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작성해서 루터교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작품은 곧 루터교의 기본 신앙고백서가 되었고, 1531년에 멜랑크톤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변증서를 또 작성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 교리를 차이를 제시하게 됩니다. 1530년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훨씬 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회의 공통점을 강조했고,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변증서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다 봐야 되는 거죠. 항상 무엇과 무엇을 비교할 때 어디까지가 같은지 어디까지가 다른지 이것을 서로 구별해 봐야 되는 거죠. 말년의 루터는 젊은 시절의 고행과 고초로 인해서 많은 질병을 얻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546년 2월 15일에 그가 태어났던 아이슬레벤에서 설교를 한 후에 3일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태어나서 1546년 2월 18일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대를 할 때는 8346 이렇게 외웠는데, 여기 13년에다가 13년을 더하면은 59세, 생일 이전에 죽었으니까 58세 이 정도에 죽게 되는, 좀 일찍 돌아가셨나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그 말년에 얻었던 병이 그 메니에르병이잖아요. 메니에르병이라는 게 이제 그 이후에 병명이 나왔지만, 루터의 생애랑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가 가졌던 병이 메니에르병이구나, 이 귀의 그 평형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병이죠.
이렇게 그 멜랑크톤이 그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사이 양자 사이의 갈등 계속되었고 1555년에 그러니까 루터가 죽고 9년이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와 독일의 루터 교회를 따르는 봉건 제후들 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 강화조약, 아우크스부르크 평화조약, 더 피스 오브 아우크스부르크가 작성되었고 그래서 각 지역 제후는 자기 지역의 종교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 어떤 원칙을 정합니다. 이것이 그 라틴어로 Cujus Regio, Eius Religio, 영어로 번역하면 Whose Region, His Religion. 어떤 사람의 지역에서는 그 사람의 종교를 따라라. 어떤 제후의 지역에서는 그 제후의 종교를 따라라. 이게 뭐냐면 제후가 자기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종교를 로마 가톨릭을 할 건지 루터교를 할 건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심하지 않습니까? 제후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합법적 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 교회였습니다. 또 제후의 통치를 받는 지역 내에서 신민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제후의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후가 뭐 선거로 뽑힐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결정을 딱 내렸던 그 순간에 제후가 둘 중 하나 선택했는데 자기 신앙이 그게 아니면 그 신앙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서 자기 신앙을 맞는 곳으로 가든지. 물론 뭐 이제 독일이 한 200여 개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지역으로 나눠 있긴 했지만 이런 것이 아직까지 완전한 종교 자유화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후에 100년 이후에 거의 100년 이후죠. 100년 이후 1618년에서 48년까지 30년 전쟁을 하고 끝난 이후에 맺은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인데요. 더 피스 오브 베스트팔렌인데 이때에서 제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교파가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그것이 바로 독일 개혁교. 그러니까 루터교, 개혁교, 로마 가톨릭교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아직까지도 이 제침례교도 속하는 뭐 메노나이트나 뭐 이런 제침례교들은 결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루터의 개혁에 대해서 한 6시간 이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루터는 크게 프로테스탄트의 루터, 루터교의 루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루터교의 루터는 물론 프로테스탄트의 루터를 이렇게 포함되지만 훨씬 후기로 가면 1525년 이 후기로 가면 훨씬 더 이제 루터교의 성격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루터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안 하게 되죠. 루터교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럴 때 이 프로테스탄트의 루터 특별히 1517년부터 1519년 더 나아가서 20년 3대 교역론은 더 나아가서 노예의지론 25년 여기까지 루터에 대해서는 모든 개신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루터의 그 핵심은 이신드그이고요. 그 이신드그이가 바로 모든 프로테스탄트가 가지고 있는 영적 DNA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 조상으로 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모든 개신교도가 어떤 영적 조상으로 삼아야 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다면 그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우리 루터를 루터교의 루터로만 이해를 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분명히 이 모든 개신교도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유산을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루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 2, 종교개혁부터 현대교회까지 나올 때 어떤 그리스도교의 그 다양성, 예, 교파적 다양성을 이룬 첫 번째가 바로 루터이기 때문에 루터를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루터교하고 영국의 성공회 이 둘은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이미 그들이 루터교나 성공회 그 사제들이 결혼하고 가정이 있는데도 그들이 로마 가톨릭으로 오겠다면 그대로 받아두고 그대로 신부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이게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 로마 가톨릭과
의식적으로나 어떤 교리적으로 많이 통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정도라고도 그렇게 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에 있는 로마 가톨릭적 요소, 또 영국 성공회에 있는 로마 가톨릭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성지자를 부를 때 우리가 루터교 사제, 성공회 사제 이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을 그 프리스트, 신부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영국 성공회 같으면 하이처치, 로우처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하이처치라는 말은 로마 가톨릭처럼 교회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고, 로우처치는 교회는 낮아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조되는 그런 건데, 이 하이처치 같은 것은 훨씬 더 로마 가톨릭과 성격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규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사이고요. 특별히 종교교육 이후로 그리스도교는 어떤 그 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확 벌어지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교파에 의해서 어떤 다양성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교파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불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각 교파들의 다른 점에서 어떤 그 안에서 어떤 독특함이 다 있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교회사의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는데 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루터에 관한 강의는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